네, 오늘 하루 주요 일정을 알아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범정부 대응을 강화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들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보건의료재난위기경보단계를 심각단계로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국민의 미래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사무총장, 최고위원 등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미래 대표에는 당 사무처의 조철희 총무국장이 내정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국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 총선 전 마지막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경제 분야를 다루는 둘째 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개정안과 R&D 예산 삭감, 물가 상승 등에 관한 질의가 있을 걸로 관측됩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